다수의 전현직 경찰이 연루된 일명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 인사청탁 비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가 오늘 오전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와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A치안감으로 경찰학교 내 집무실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승진했던 광주청 소속 B경감은 인사청탁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는데 A치안감은 당시 광주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A치안감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사건 브로커 성모 씨와 만남을 가져온 고위직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